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한 학생을 목격하고 유도선수였던 아버지는 시합을 앞두고 시비에 휘말리는 게 두려워서 신고만 하셨는데 신고를 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그 학생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대. 그래서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그 학생은 사망을 했고 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살인 용의자가 되신 거야. 아무도 아빠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대. 목격자가 있었지만 그 목격자도 바로 진술을 번복했고 아버지는 꼼짝없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전과자가 되신 거야. 그리고 하나뿐인 어머님도 잃어버리고 아빠의 모든 인생을 성둘이째 잃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웃겼어. 화재 사고 이후 한수 씨랑 신분이 뒤바뀌었을 당시 엄마 뱃속엔 준영이가 있었고 엄마는 너무 두려웠어. 태어난 아기조차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 자식으로 낙인찍혀 손가락질 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을까봐. 그래서 아빠한테 변호사로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로 살아달라고. 모든 게 다 엄마 잘못이야. 아빤 엄마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거야. 엄마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아니 다시 평생 엄마 안 봐도 좋아. 하지만 아빠 좀 이해 좀 안 되겠니? 안 그럼 네 아빠 너무 불쌍하잖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자식들한테만은 이해받으면 안 될까요, 엄마? 왜 어제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딸이 변호사인데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가슴앓이하면서 더는 짓지 않아도 되는 죄를 지면서 왜 그러고 사셨어요?